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크로아티아 이스트리아 반도에 위치한 풀라입니다. 이스트리아 반도 최남단에 위치하며 이스트리아 반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한 매력적인 해변 마을 풀라는 고대 로마 시대의 이스트리아 반도의 행정 중심지였다고 해요. 또한 20세기 초까지 이탈리아 영이었기 때문인지 이탈리아 분위기도 느낄 수 있어요. 곳곳의 고대 유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풀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유적으로는 한때 검투사 싸움의 장소였던 풀라 아레나를 꼽을 수 있는데요. 풀라 아레나는 풀라의 모든 관광의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할 수 있죠. 풀라 아레나는 기원전 27년에서 서기 68년 사이에 지어진 원형 경기장으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크다고 해요. 로마의 콜로세움과 동시대에 지어졌고 유일하게 전혀 손상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된 원형벽으로 유명하답니다. 입장료는 쿠나로만 받는데요. 성인은 50쿠나, 학생과 소아는 25쿠나입니다. 당시엔 최대 약 2만 명의 관중이 검투사의 전투를 관람했다고 해요. 현재는 콘서트, 오페라 등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는 곳이면서 타이투스를 비롯한 여러 할리우드 영화에도 등장했답니다. 아레나에서는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의 모양을 한 모델들이 나와서 사진도 찍어준답니다. 물론 유료인 건 다 아시죠? 원형 경기장 주변엔 주차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게다가 길가 주차장은 무인 시스템이니 반드시 코인을 준비하세요. 주변 상점에선 물건을 사지 않으면 잔돈을 바꿔주지 않더라고요. 풀라에서 2박을 한 비리막 아파트예요. 지금 차를 풀라에 있는 우리가 예약한 펜션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담하고 예쁘게 생긴 부티크형 펜션이네요. 아주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묵을 숙소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따라오세요. 아레나와 포룸 광장에서는 꽤 떨어져 있지만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고 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무료 주차 공간이 있어서 선택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라서 모든 게 깨끗하고 1층이라 마당과 연결되어 있어서 들락거리기도 편하더라고요. 공간이 넉넉하고 개인 테라스가 딸려 있어서 저녁 식사도 해먹었답니다. 웰컴 드링크로 하우스 와인이 냉장고에 들어있어서 노을을 배경 삼아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했던 것도 기억에 남네요. 체크아웃할 땐 주인 할머니께서 이렇게 꽃다발까지 주셔서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포룸 광장은 고대부터 내려온 풀라의 중심에 위치한 광장이에요. 이를테면 정치와 종교 및 생활의 핵심 공간이며 만남의 장소이자 공공공간이죠. 현재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많은 관광객들로 무척이나 북적거리는 관광 1번지가 되었네요. 카페와 기념품 상점들이 즐비합니다. 예쁜 캔디샵도 보이네요. 사탕가게인데 너무 예뻐요.
냄새가 되게 특이해. Excuse me, can I take a picture? Thank you so much. 여러 모양의 캔디가 하나 가득입니다. So cute. 원하는 대로 골라 담으면 무게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답니다. 아이스크림도 먹으면서 즐겁게 거리를 활보하는 여행자들이 마냥 행복해 보이는군요. 풀라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는 바로 시청사와 나란히 서 있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인데요. 포룸 광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원전 27년에 설립되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에게 헌정되었다고 해요.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광장에 있는 카페에 들렸어요. 실내도 고풍스럽고 좋지만 햇빛이 좋아서 야외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우구스투스 신전과 시청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다니 가슴이 설렙니다. 그 대신 가격은 좀 비싸요. 그래도 이렇게 멋진 걸 어쩌겠어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빠져버립니다. 이 길은 플라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조금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는데요. 플라성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시대에 베네치아 사람들이 지은 오래된 요새로 플라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항구 도시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성 안에서는 1955년에 세워진 이스트리아 역사 및 해양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어요. 플라성에서 내려다보니 플라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기 아레나도 보이시나요? 아름다운 플라입니다. 자, 숙소에서부터 관광지까지 플라 구경 잘 하셨나요? 그럼 다음 도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김지영의 여행 채널.